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안식일 교단을 향한 경고의 기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만 6년 동안에 안식일 교단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 3일 밤낮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호소드리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6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안식일 교단의 어떤 지도자도 또 어떤 평신도도 이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이 현실을 볼 때에 저는 가슴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의 양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인자가 땅 속에서 지내는 시간은 3일 밤낮이 될 것이고 땅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3일 후에 땅 밖으로 나오겠다라고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는 지난 155년 동안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하루 밤낮 땅속에 계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다는 엉뚱한 교리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먹여오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독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된 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낮에는 태양이 주관하고 밤에는 달이 주관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는 낮에는 12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겠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안식일 교단뿐만 아니라 현 기독교는 지난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기독교회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저희들은 이제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기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 앞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서 말하기를 큰 안식일에 재림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안식일에 재림하셔서 우리들에게 큰 안식, 영생을 선물로 줄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큰 안식일을 폐지해버린 기독교회에게 큰 안식, 영생을 주실까요? 여러분께서 마음에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큰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계명을 좇아서 안식일에 쉬었더라
라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안식일이 지나감에 여인들이 시장에 가서 향품을 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주일 중 첫날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경고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경고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지만 그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에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엉뚱하게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는 거짓된 해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거짓된 교리가 기독교회 안에 심지어 안식일 교회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하여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기 때문에 기독교회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큰 안식일의 기능입니다. 이 큰 안식일이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매년마다 기억하게 될 때에 저희들은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결단코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광복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광복절을 폐지시켜버리고 10만 년이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 광복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영원한 우주의 세월 동안 딱 한 번밖에 없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영원한 세월 동안 우리가 배워도 그 사랑의 깊이를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가 영원토록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바로 큰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요일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워진 큰 안식일, 영원히 변개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안식을 기억하는 큰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안식일은 열례 안식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출애굽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여인들이 시장에 가서 향품을 샀고 토요일 날은 그 토요일 안식일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일주일이 다하여 가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양심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제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백하게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본체이십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동산 중앙에 생명과 나무가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중에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생명과의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영원히 변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 영원한 영생의 열매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명과 나무가 에덴 동산의 한 가운데에 있었다는 그 내용만 올바로 깨닫게 되더라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께 잠시 1844년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윌리엄 밀러는 재림운동을 약 13년 동안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재림운동을 추진할 때부터 1844년도 봄에 2300년의 예언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7장 7절, 9절, 13절, 23절에 근거해서 기원전 457년 봄부터 2300년을 계산하게 되면 1844년도 봄에 2300년이 끝난다는 것을 윌리엄 밀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1844년도 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 같다! 라고 하여 재림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1844년도 봄이 다 지나가도록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윌리엄 밀러와 윌리엄 밀러를 따랐던 밀러 주의자들이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큰 실망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 가운데 그렇다면 혹시 가을이 재림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가을 대속죄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가을로 재림의 날짜를 정하게 되면 총 예언 기간이 2300년 8개월로 늘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산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457년 니산월 1일 봄에서 기원전 457년 가을로 이 기산점을 옮겨서 이 총 예언 기간을 2300년으로 다시 아구를 맞추고 그 다음에 재림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1844년도 10월 22일에도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로 재림의 날짜를 정한 것은 2300 주야의 예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맨 처음에 정했던 1844년도 봄, 그 봄이 2300년의 끝입니다. 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는 않았지만 계산상 1844년도 봄이 2300년의 끝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예언 해석이었습니다. 가을은 2300년의 예언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렌 지 화이트 여사가 이 재림운동이 있을 때에 17살이었습니다. 화인 여사는 평생 동안에 이 10월 22일이 성경적인 2300년의 끝이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대의 소망과 또 각 시대의 대쟁투 또 초기 문집 이런 데다가 1844년도 10월 22일이 2300년의 끝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말세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달력을 어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timeanddate.com 가셔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선택해서 보십시오. 그러면 재림교회가 현재 가르치고 있는 서기 31년도의 달력을 보시면 서기 31년도는 유월절이 월요일입니다. 제가 이 달력을 맨 처음에 봤을 때 가슴 가운데 깊이 탄식을 하였습니다.
재림교단의 지도자들이 지난 155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나라의 안식일 교회 목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냐? 최소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안식일 교회 목사들은 그 나라의 달력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서기 31년도에는 유월절이 월요일이라는 것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최소한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안식일 교회 목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연도에 대해서도 전혀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그 현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서기 31년도에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안식일 교단은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 또 천문 데이터를 보면 서기 31년도에는 유월절이 월요일이고 보름달이 화요일에 떴습니다. 여러분께서 미국 해양관측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달에 대해서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정확하게 운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달력을 만들어도 천년 뒤, 2000년 뒤에 달력을 만들어도 실제로 그 시간이 와도 천년 전에, 20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달력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있는 천체를 정확하게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달력을 믿지 말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신학자들이 실제로 달력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그 학술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해양관측소 나사에서 제공하는 천문 데이터를 사용해서 자신들의 학술적인 그러한 자료들을 발표합니다. 왜 화인 여사가 서기 31년도에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기록해놨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맹목적으로 주장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저희들은 진실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저는 화인 여사를 좋아하고 화인 여사의 글을 즐겨 읽습니다. 하지만 화인 여사의 글에는 간혹 실수가 있습니다. 그 실수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실수를 인정한다고 해서 화인 여사의 업적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교단은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 무오설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판을 하면서 어떻게 안식일 교단은 화인 여사의 무오설를 주장하는지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해야지 교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의 교리를 고수하기 위해서 화인 여사의 무오설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 안 됩니다. 엘렌 지 화인 여사가 10월 22일이 성경적인 2300년의 끝이라고 착각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산점을 옮긴 것, 기원전 457년 가을을 이 거짓된 기산점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을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서기 31년도라고 하는 엉뚱한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1844년도 봄, 이것이 2300년의 끝이고 기산점은 기원전 457년 봄이 성경적인 기산점입니다. 이 성경적인 기산점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연도를 계산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서기 30년도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 30년도에는 여러분께서 달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달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천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겁이 나서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화인 여사는 초기 문집에서 안식일 교단 안에 흔들림이 올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체질하신다는 뜻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내시기 위해서 흔들림을 허락하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은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된 증인이 누굽니까? 많은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이 참된 증인이 화인 여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라고 하는 책을 출판한 교단이 안식일 교단입니다. 오직 성경에서 참된 증인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그 답을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3장 14절, 계시록 19장 11절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안식일 교단 안에 흔들림이 옵니다. 체질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체질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안식일 교단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500만 명의 안식일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그 명확한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안식일 교단의 부끄러운 현재의 상태를 저희는 깨닫고 라오디게아의 그 경고를 가슴 깊이 깨닫고 안약을 발라야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진리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약을 눈에 바르고 진리의 말씀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무너진 말씀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 말세에 헌신해야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의 눈에 발라서 볼 수 있는 안약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아버지께서 심판을 모두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과연 내가 지금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진리로 이끌어 주셔야 여러분은 진리의 편으로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린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내가 땅 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고
3일을 지나간 후에 땅 바깥으로 나오겠다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안식일 교단 안에는 흔들림이 옵니다. 유치원생들도 3일 밤낮이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땅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3일 밤낮이다. 이 말씀을 양심에 맞게 딱 듣게 되면 아, 내가 현재 믿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에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왜 교단을 추구합니까? 오류를 따라가는 것은요,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대중심리에 의해서 또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어놓고 너희가 살기 원한다면 이 배에 타라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억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이 배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노아 할아버지는 정신이 돌았구나. 미쳤다. 배를 수천 대는 만들어야지 어떻게 한 대를 만들어 놓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배에 타라고 말을 하느냐? 사실상 그들의 눈에는 노아가 미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나 혼자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굳은 결심을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탐독하고 진리의 분명한 뜻이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질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이때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한 자녀들에게는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자들은 그 이미 갖고 있는 빛까지도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진리를 위해서 일어나고 온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저희들의 눈에 분명히 보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이제 보입니다. 이 엄숙한 때에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안식일 교단을 깨우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열성을 갖고 일어나서 한국재림교회를 깨워서 북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십자가의 영광으로 비추게 되는 역사가 곧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마음 가운데 고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변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진리를 알기 원하는 순결한 열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반드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진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내가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기 경기도 남양주시에 한 작은 교회를 제가 임대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임대한 이유는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 교회를 임대를 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시록과 다니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놀라우신 예언의 빛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온 세상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지? 내 건강은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시집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그러한 고민으로 마음이 꽉 차 계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지구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끝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저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랑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상하고 또 그 십자가의 영광을 저희가 더 깊이 알게 될 때에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기독교는 지난 1700년의 역사 동안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영광을 기억하는 큰 안식일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죄악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죄악을 기독교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